60m의 공포. 60m면 아파트 20층 높이인데요. 여기에 3분 동안 매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60m 높이의 롯데월드의 놀이기구가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그, 저 딱 뒤에 지금 뒷배경에 네. 나와 있는 예. 자이로드롭이라는 겁니다. 위에서 천천히 끌어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는 저건데 이 끌어올리는데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야만 이제 떨어지는 게 가능한데 못 끌어올렸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멈춰서서 3분은 멈춰 있다가 서서히 이제 수동으로 내렸다고 하는데 저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타 있었던 탑승객들, 놀이공원 이제 놀러 갔던 분들이죠. 굉장히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죠. 아, 이 자이로드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87m인데 거기서 떨어지는 속도가 네. 2.5초면 다 내려오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기구 아닙니까?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롯데월드 측에서는 손님들이 뭐 별로 불평을 하지 않았고 뭐 네. 다른 기구를 타게 배려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오작동의 문제 다치진 않았더라도 그 공포감이 좀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, 배상 이거 더 한 1시간인가 있다가 6시 반이죠. 똑같은 기계를 제 그날 당일에 또 재운행을 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거기 있었던 분들이 이걸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정말 거기 매달려 있던 분들은 너무나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. 3분이면 꽤 긴 시간이군요. 예, 스릴을 즐기기 네. 위해서 그걸 탔는데 이거는 거의 스릴이 아니고 정말 끔찍한 어드벤처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고 롯데 측의 설명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예.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놀이기구를 타게 해줬다?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? 롯데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혹자는 이게 하인리 법칙, 그래서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중에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거든요. 하인리의 그리고, 법칙. 네, 네. 롯데 측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설명하는 걸 보면 그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롯데 백화점 이제 제이롯데월드에서 바닥에 크랙이 간 걸 보고 이걸 뭐 인테리어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한 거다. 빈티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라는 이런 해명을 내놓은 적도 있고 또 롯데 주변에 길 바닥에서 얼음물이 터져서 그 금이 갔을 때 아, 뭐 이거는 그러면 겨울왕국 느낌을 내기 위해서냐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네네. 롯데 측의 그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 이런 점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